성령은 회개한 만큼 받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충만하지 못한 상태, 곧 악한 영, 혼미한 영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만 돌이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은사를 쉽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 통역도 되고 예언도 되고 병도 고치고 축복이 역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심령의 죄성이 적어서 깨끗한 분들은 쉽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성과 죄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 죄악을 다 회개해서 깨끗해진 만큼 성령에 임할 때 은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죄를 지으면 주신 은사가 어두워지고 막히고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혹시 죄를 지어서 받았던 은사가 어두워졌으면 그 부분들을 다시 회개해서 회복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왜 은사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야 함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어느 정신병자에게 기도해 주기를 청해 왔습니다. 그 정신병자는 악한 영이 와서 그를 부르면 쫓아 나갑니다. 나가서 가시덩굴이 있는 산으로 며칠씩 돌아다니다가 마귀가 놓으면 제정신이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를 붙잡고 권사님들이 기도하다가 안 되니 우리에게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환자에게 가서 몇 번을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 철야 때 오라고 했습니다. 그 환자가 교회에 와서 최영호 목사님과 저에게 끝장을 보기로 작정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 환자를 놓고 기도하니 진액을 다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배가 아팠습니다. 혼신을 다해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하여 결국 그 악한 영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깨끗이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를 감사하느라고 그 교회 권사님들이 손을 잡아서 잔치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하여 하루 10시간 이상씩 기도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은 정신병자를 위하여 나가! 라고 한마디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돼지떼에게 가기를 허락해달라고 군대 귀신들이 주께 청하니 주께서는 가라고 허락하시지요. 그러자 그 악한 영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가 물에 빠져 몰사합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사역하셨는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제자들은 왜 안 됩니까? 이는 우리가 주님의 분량까지 회개하여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면 계속 기도하고 죄를 없애고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 내 마음에 항상 부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면서도 아버지가 명하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죽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까지도 불사를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순종의 행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기억이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고 난 후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충정과 열정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취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일을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것이며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의 은사가 부릴 듯하고 더 분명해집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이루는데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육체와 내 환경과 내 생활에서 그런 악한 영들을 끌어들이지 말고 오직 나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게 하는 성령만 내 안에 있게 하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